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줄임말이죠. 한기총은 최근 몇 년간 금권선거 의혹, 이단 옹호 행각 등으로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현 한기총 대표이장 정광훈 씨의 막말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지요. 이미 주요 회원 교단들이 한기총을 탈퇴하면서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로서의 위치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오늘은 한기총의 많은 잘못된 행태 가운데서도 이단 옹호 행각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총의 이단 옹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201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교단이 이단 혹은 참여 금지로 결의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이단 해제를 염두한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0년 말 구 큰믿음교회, 현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씨, 끊임없이 재림주 논란에 시달리고 있던 장재형 씨에 대해서 한기총 이대위에서 이단성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임원회에서 이대위의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지요. 임원회의 안건이 실행위원회로 옮겨져 논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실행위원회에서 되려 한기총 이대위를 해체하자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이단 해제가 오히려 이대위 해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기총의 친이단 옹호 행각이 일단락되나 싶더니 이단이 소속된 교단을 회원교단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2011년 당시 조경삼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던 예장개혁 측이 한국의 9개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하고 있는 류광수 다락방을 영입하게 됩니다. 결국 예장개혁은 다락방 옹호 측과 다락방 반대 측으로 교단이 갈라지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한기총이 다락방을 영입한 예장개혁 측 교단을 회원교단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해 10월에는 11개 교단이 한기총이 이단을 영입했다는 데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한기총은 이대위 해체 이후 약 1년 만인 2012년 10월에는 이대위를 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한기총이 이대위를 다시 구성해 이단 해제 행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었죠. 결국 의심은 적중했습니다. 한기총은 홍재철 대표회장 시절인 2013년 1월 류광수 다락방을 이단에서 해제하게 됩니다. 이때는 신학계까지 나서서 반발했습니다. 20개가 넘는 대학에 170명이 넘는 신학 교수들이 한기총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장로교신학회 등 6개 학회가 역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기총의 이단 옹호 행각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홍재철 대표회장 시절인 2013년 8월 김풍일, 현 김노아 씨가 한기총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기총에 신천지 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지요. 자칭 보혜사 논란을 시작으로 예수의 육체적 부활과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신천지와 유사한 비유풀이 등 다양한 이단사설로 논란이 되어왔던 인물입니다. 낙선은 했지만 김풍일 씨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단독 입후보하기도 했지요. 돌출행동과 각종 막말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 정광훈 대표회장 체제에서도 이단 옹호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9년 4월 2일 변승우 씨를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기총 가입을 허락했습니다. 한기총은 교단의 연합기구입니다. 교단의 결의를 무시하고 한기총 내 몇몇 인사들로 진행된 이단 해제는 아무런 공신력이 없는 월권 행위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한기총은 이미 한국에 영향력 있는 주요 교단들이 대부분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의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질되고 지속적인 이단 옹호 행각을 보이는 한기총은 회개하고 새롭게 정비를 하든지 해체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